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샬롬.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지 다섯 달 150일 만에 드디어 땅 위에 가득했던 물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론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방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방주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제한된 공간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밖을 내다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곳이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주와는 복받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방주 안에서의 삶은 구원의 삶입니다. 방주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방주의 삶은 끝이 있어요. 물이 모두 빠지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방주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 뒤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1절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육축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했다는 말은 돌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권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보다 방주 안에서 사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죽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잊혀진다는 것만큼 외로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워하는 것은 잊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준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준다는 것은 복입니다. 인간의 불안과 외로움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고 또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될 때 인간에게는 절대 고독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절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과 동물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기억하여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혹시 주무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을 알고는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노아와 그 가족과 동물들을 기억하고 보살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간섭하고 계십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며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절망에서 살아납니다. 어떤 병에 걸려도, 위기에 처해도, 불가능에 있어서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더라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건강한 자녀보다 병든 자녀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고 상처받은 영혼,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그 영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감정 때문에,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도 이런 예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이를 뵈면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10달 동안 있어야 하죠. 이것은 방주 안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방주에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임신은 하루면 됩니다. 그러나 그 태중에서 10개월이 지나야, 10달이 지나야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인간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에서 30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쟁이로 제대로 살려면 30년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20년, 30년 걸린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1년 정도 지나갖고 그 사람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20년에서 30년은 예수쟁이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단을 위한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예비하셨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시킵니까?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고생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천국 백성 복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
여러분을 고난 속에서 연단을 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절 하반절에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자, 1절 하반절 지금 이거는 옛날 성경이라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가 40일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물이 땅에 창일했다 그랬죠. 물이 땅에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5달 동안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방주 안에서 기가 막힌 생활을 했을 겁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고통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고통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참았다는 얘기죠. 고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을 이겨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해서 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물을 빼기 시작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들을 기억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람이 물을 원 위치로 가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온 것은 하늘로,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바다에서 온 것은 바다로 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주무시고 계신 것 같지만 그 침묵 뒤에서 위대한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늦게 오신 적이 없어요. 가장 적합한 때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어떻다고요?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엄살 피울 필요 없어요. 힘들다 힘들다 엄살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피할만 하고 이길만 하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랬죠?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감당하지 못할 병이 있죠? 정말 인간으로서는 걸리면 안 되는 그런 병이 두 가지 병이 있는데 참 정말 이런 병은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감당하기 힘든데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바위도 피할 곳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피할 바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도 없었으면, 내가 이 교회가 없었으면, 또 교회에 오는 목사나 사모나 또 교회에 오는 교인들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해도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의지하고, 그렇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살을 피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엄살로 본다는 거예요. 다 살만한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인생 살아봐야 120년입니다. 오래 살면. 길면 80년이에요. 90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봐야 뭐 몇십 년을 더 살겠어요. 그 과정,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생을 맨날 찌질이로 살면 되겠습니까? 귀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이 귀한 생명을 그냥 모래사장에 모래 흘리듯이 손에서 모래 빠져나갈 때 어떻게 빠져나가? 쑥 빠져나가버리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우리는, 특히 우리 같은 나이는 50대, 60대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내 몸에 있는 온갖 사랑의 진액을 다 뽑아내서 이웃을 사랑하고 얼굴에 항상 미소로 가득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물을 빼내주십니다. 땅을 마르게도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병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물러갑니다. 없어집니다. 고쳐집니다. 개인적인 위기를 만나면 이게 막 끝이 없이 영원할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끝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온 위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병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루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물을 빼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이 겪는 모든 위기가 다 떠나갈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뺀 예가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을 때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죠.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바람이 홍해 위로 불기 시작했고 물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해에 길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8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겁이 나서 예수님을 깨웠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만 망하고 여러분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망하면 하나님이 뒤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놀랍게도 잔잔하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멘.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심판을 끝내실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위치로 돌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건강을 주실 것이고,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큰 기업을 주실 것이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기쁨의 웃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비는 그쳤습니다. 3절을 보면 물이 점점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죠. 홍수는 갑자기 왔지만 물이 빠질 때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하시기도 하고 서서히 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가면 여러분도 천천히 가시고, 하나님이 빨리 가면 여러분도 빨리 가세요. 이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경험한 배를 지으려고 할 때 사고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 지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복은 없습니다. 물이 천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천천히 빠지는 것이 구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는 오늘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삶은 평생 걸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뛰어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갑자기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단계적으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되고 7월 17일이 되었어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랏산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보면 아라랏의 산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랏이라는 말은 이란, 터키, 러시아 국경에 있는 큰 산줄기입니다. 그 산들 중에 한 곳에 방주가 머물렀다는 거죠. 시편 104편 4절, 6절, 8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노아의 방주와 관계하여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타납니까?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것을 과학적으로 기록했다면 책을 몇십 권 써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짧은 몇 구절 속에는 놀라운 영감이 있습니다. 그 속에 환상이 있고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마치 우리가 그 당시에 있는 것 같은 홍수를 만난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는 천국에 가본 사람은 없지만 천국에 갔다 온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삽니다. 산들이 꺼지고 땅들은 솟아올랐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히말라야 알프스 안데스 산맥들은 모두 젊은 산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물고기와 조개 등의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시아에는 섬들로 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높은 산이 꺼져 봉우리만 남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륙 지방에 물고기 화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란 역사적 사실만이 이것들의 설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으로 이걸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만든 것은 다 미완성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날이 10월 1일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홍수가 난 지 7개월 그리고 1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세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노아도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창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냅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멘.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내어 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돌아다니다가 앉을 곳이 없어서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노아는 다시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내어 보내죠. 10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감람나무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도 노아는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위기가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온 세상은 물로 덮여 있었어요. 노아는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갈 곳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특이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뚜껑을 열고 방주 밖을 내다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노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를 보면서도 계속 기다렸어요. 그는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추측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살기 어려운 방주 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그러면 혹시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기쁘고 놀랍고 감격이 있고 눈물도 좀 흘려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이야,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주구나. 그러나 방주 안에서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워요.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평생 걸리는 일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만 믿으면 마치 천국 같은 삶을 살 거라고, 그런 생활이 될 거라고 꿈을 꾸죠. 여러분이 가진 환상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있죠. 유토피아.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내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내 자식도 내가 어쩌지를 못하는 공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빨리 끝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좀 더 기다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좀 더 겪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고난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지만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물을 한꺼번에 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물이 빠지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머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노아가 위대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방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까마귀나 비둘기를 보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누가 보낸 겁니까? 노아가 보낸 겁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탐구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3절을 보세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아멘. 해가 바뀌었습니다. 물이 그쳤을 때야 비로소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제치고 확인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노아는 방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4절을 보세요.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똑딱똑딱 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사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들어갔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 멋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주 안의 삶은 비록 구원의 삶, 은혜의 삶이었지만
그 안에서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결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유토피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만 사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더 큰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맛보아야 그 다음에 오는 행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없이 어떻게 행복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에 합당한 결론도 행복도 분명히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